25살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28살에 변호사가 되면서 그때서야 좀 남자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전에 제가 연애를 안 하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었지만 그때는 공부가 주가 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남자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본다든지 이런 걸 많이 못 해봤던 시절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고민을 하게 됐던 거는 28살 이후였던 것 같아요. 저의 고민이 굉장히 늦었던 거죠. 내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나?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나?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나? 연하를 좋아하나?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. 보통 친구들이 너 소개팅 시켜줄까? 어떤 남자 좋아해?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 제가 나 어떤 남자 좋아하지? 이렇게 잘 모르겠고 대답을 잘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. 저는 막 28살 이후부터 나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지?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저하고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?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떤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서로가 서로의 그런 포장지, 껍데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면의 모습을 사랑해야 좀 그 관계가 오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내면, 알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치관이라든지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일치하는 사람이면 좀 관계가 오래가고 나의 진짜 모습을 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돈을 300 벌어요? 200 벌어요? 400 벌어요? 요 정도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인생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더군다나 나보다 돈을 잘 벌어야 돼. 나보다 돈을 못 벌면 안 돼.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보다도 이 사람의 소비 습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돈을 쓴다면 어디에 쓰고 얼마를 쓰고 이 사람이 돈이 없을 때 재정적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태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돈을 못 벌지만 돈을 정말 안 쓰는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돈을 정말 많이 벌지만 번 것 이상으로 쓰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만의 가치관, 내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그 사람이 돈을 잘 벌어서 좋아, 돈을 못 벌어서 싫어 이런 식으로 접근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연애 초반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꾸며내기도 하잖아요. 내가 그러는 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그럴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꾸며진 모습에 혹하는 것보다는 꾸며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차를 할 때, 운전을 할 때 이런 사소한 모습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품성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같이 술을 마셔보면 이 사람의 본성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건 소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쓰는지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좀 가정적인 사람을 좋아해요. 자신의 시간과 돈을 가족에게 많이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하고 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고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에게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나하고 정말 잘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종업원에게 행동하는 거라든지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모임 자리 같은 데 가서 자기보다 좀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아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저의 그런 다른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이면
아,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저는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이혼을 하는 부부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. 그런데 이혼을 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가 가치관,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른 것들은 맞춰갈 수 있지만 가치관을 맞춰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. 내가 정말 진지한 관계를 원하고 누군가와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만남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마음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인사드릴게요. 안녕.